선생님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세요? 네. 그럼 제가 말을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네. 근데 선생님 제가 처음 나오는 말이 선생님이 지금 관제가 들었다 그러세요. 이 관제가 뭐냐면 경찰서 갈 일이 있거나 법원 갈 일이 있거나 어찌 보면 사람과 송사 시비가 조금은 걸려있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 하나가 엄마 다리를 거는 형국이고 어찌 보면 엄마가 뭔가 이루고 뜻하는 바가 있는데 사람 하나가 자꾸만 엄마의 다리를 걸고 있는 형국이라 그래요. 지금 조금 뭐 시끄러운 일이 있으세요? 이런 말 해도 될까? 우리 이 동네에 오빠가 있는데 오빠 나누라라 그러나 섹시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오빠의 부인? 오빠의 부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구나. 우리 오빠의 부인이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답답하니까 처음으로 이런 데 와봤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오빠가. 그냥 하나만 물어봐. 우리 오빠라는 말은요. 뭐 있어요, 둘이? 옛날 어렸을 때 동네에서 우리 오빠랑 둘이 사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각자 길을 가게 됐네요. 근데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오빠랑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오빠랑 뭐 카톡도 하고 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오빠 부인? 아 그렇긴 좀 그런데 그 여자가 전화를 뒤져가지고 걸렸나 봐 우리 오빠가. 그래가지고 우리 오빠가 어쩔 줄 모르니까 내 전화번호가 노출됐는데 우리 오빠 마누라가 나한테 전화해서 자꾸 협박을 해. 그래서 협박을 하지 이 아줌마야 그러면. 아니 남의 가정 있는 사람을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아 우리 오빠 아니 원래 우리 오빠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오빠 내 건데 그 여자가 내가 아니 엄마도 내 거가 있잖아. 아 나도 내 거 있지. 나도 내 거 있지. 얼굴이 빨개져 지금. 어머. 말씀해 보세요. 그래 원래 다 그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야. 그건 그래. 말해봐요. 말해봐. 남자들이 뭐 군대 가서 뭐 한 번 찍고부터 뭐 어디 갈 때마다 뭐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배로 뭐 한 50명씩 안 넘어갔나? 나도 뭐 그 오빠랑 우리 신랑 남편? 우리 신랑 같이 사는 남자? 그 남자랑 뭐 둘밖에 없는데 뭐 내가 얼마나 깨끗한 여자야. 아메리칸이네 이것도. 아니 그 원래 그 오빠가 먼저 내가 좋아했던 남자여서 어떻게 하다가 뭐 지금 남자랑 살긴 하지만 그 남자 원래 내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그래서 아 그럼 왜 남을 줘. 내가 처음부터 데리고 살지. 그랬어야 되는데 또 이 상황이 안 됐는데 지금이라도 차지했더니 그 여자가 계속 전화하고 협박하고 공갈을 하네. 근데 웃긴 게 어머니 모르겠어. 웃긴 게 이게 엄마가 그렇게 됐으면은 엄마가 관제를 맞은 꼴이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야 엄마 우리 할머니가 그런다. 네 적반하장도 유분수래. 야 내가 말한 것처럼 엄마가 고소했니? 네? 내가 고소했지. 미쳤다 진짜. 아니 우리 오빠 전화기를 그게 뒤졌잖아. 그래가지고 지가 뒤져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잖아. 그냥 그러고 잘 살고 나도 잘 살면서 내가 우리 오빠 하나 더 데리고 있다고 뭐 그게 큰일이야? 엄마 나 미친 거야? 왜 그래? 부채로 맞아볼래? 아 싫어. 나 아니 무슨 허주씨인 것 같아. 왜? 미친년인가 봐. 뭐 왜 그래? 아니 그러면은 그래 뭐 이건 좀 뒤집어 보면 내가 고소했어. 오빠랑 옛날에 뭐 알던 사이야 동네에서. 동네 첫사랑이네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서로 갈 길이 있어서 흩어졌다가 한 2, 3년 전에 만났어요. 내가 지금 엄마 얘기를 하면서 이걸 다 적어놨는데 2, 3년 전에 만났니? 우리 뭐 얼마 전에 만났으니까 뭐 한 그래서 뭐 2, 3년 됐겠다. 뭐 불타는 사랑을 했어? 어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 ING야? 그러니까 지금도 ING야? 우리 오빠 얼마나 날 좋아하는데. 엄마도 가정이 있고 오빠도 가정이 있는데 이게
둘이 뭐 카톡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걸 걸렸어? 그럼 당연히 그 오빠의 부인이 엄마를 고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간료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내 오빠를 건드려서 지금 그 부인을 고소를 했다는 거네. 아니 요즘 간통죄가 어딨어. 각자 좋아서 만났는데 남편 휴대폰을. 아유 진짜. 아 나는 왜 선생님이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네. 엄마 세상은요. 그래요. 물론 뭐 나의 다 뭐 주관이 있는 거고. 나이에 뭐 이렇게 이 말이 맞는겨. 엄마 미안해. 이게 또라이가 신념이 생기면 무섭다고. 야 엄마 여기 올게 아니다. 엄마 정신병원 가. 나는 엄마의 그 사상을 고쳐줄 수가 없고. 나한테 무슨 관제 시비도. 그래 이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있는 거야. 뭐 엄마는 깨져. 그냥 그 오빠는 내 거네. 그럼 내 거지. 내 남편도 내 거고. 그럼 엄마 옛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응. 남의 고추를 탐하지 말라고. 나는 복층에 살면서 하나는 1층 하나는 2층에 데리고 살아야지. 잘 사세요. 잘 사세요. 아이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세요. 외국에선 그런 일도 많은데 뭐 잘 내가 사세요. 방에 오거라 그러면 올 수 있는 거고. 오빠 오늘은 오빠가 마음에 들어. 오빠 오늘 나랑 같이 있자. 그러면 한 남자는 위층에서 자면 되지. 꼭 하나만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무슨 엄마가 서태우니? 아니 뭐 서태우는 뭐 다 많지만 나야 보통 사람이니까 그냥 뭐 오빠랑 우리 오빠랑 같이 사는 남자랑 둘 그냥 데리고 사는 거지. 내가 이런 엄마 앞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청한다고 부채방을 흔들 시간이 아깝다고. 정신병원 가.